우크라이나의 영국산 공대지 순항미사일 스톰쉐도의 공격으로요. 러시아에 있던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 이런 현지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데 북한군 추정 사진이 이런 건데 확산이 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진으로 함께 보실 텐데요. 지금 사진 부탁드립니다. 사진 속 군인이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보이는데 주목할 만한 부분이 지금 보이는 모습입니다. 김정은의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렇네요. 김정은이 활짝 웃고 있고요. 옆에는 북한 인공기처럼 보이는 별 모양이 선명합니다. 다만 이것만 가지고 이 남성이 실제 북한군이냐 이렇게 보기는 약간 어렵고요. 네. 이 사진의 자체의 진위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저 사진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긴 하는데 저 사진 속에 김정은의 미소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되죠? 네, 그 어떤 의미인지 또 그리고 이 남성이 실제 북한군인지 또 아니라면 어떤 의도로 이런 사진이 만들어졌는지 제가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자신들의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더군다나 러시아군 편제로 들어가서 활동하고 전투 수행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낼 만한 그런 군복이나 표착을 했을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정보 중에 상당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대방에게 불리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전적인 그런 의미를 담는 것이 전쟁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네, 조심스럽지만요. 이 우크라이나 혹은 반 러시아 진영의 선전전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특히나 우크라이나는 지금 한국을 비롯해서 좀 국제사회 지원 요청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쟁 상황에서는 이런 일종의 기만 전술이나 여론전이 워낙 넘쳐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진 하나하나에도 좀 사실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이번에는 미국에서 받은 이 에이테크스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또 공격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영상이 준비됐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캄캄한 밤에 하늘 위로 저 두 갈래 하얀 연기가 보입니다. 저기 보이시죠? 잠깐 촬영자가 다른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 사이에요. 이렇게 정체를 알 수 없는 파편들이 우수수 엄청난 불빛을 내면서 쏟아집니다. 그렇네요. 이 영상이요. 우크라이나가 에이테크스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칼리노 공군 기지를 공격했다면서 공개한 영상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찍힌 영상도 한번 보실까요? 마찬가지로 폭격음이 들리고요. 섬광이 번쩍번쩍 이렇게 번쩍입니다. 이 공격에 사용된 에이테크스 무려 300km 밖의 표적을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공격 방식 자체가 하늘에서 포탄이 비처럼 쏟아진다고 해서요. 강철비라고도 불리는데요. 예. 영상을 보면 실제로 포탄이 이렇게 비처럼 후두둑 우수수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수수 포탄을 떨어뜨릴 만큼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이제 격화를 시키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북한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 걸로 보입니다. 러시아에 지원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죠. KN-23을 더 많이 생산하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된 건데요. 이 함경남도 함흥에 KN-23을 생산하는 걸로 알려진 공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2월 11일 공장이라고 불리는데요. 외신을 통해서 이 공장 안에 추가 조립 건물 또 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시설이 들어선 게 포착이 됐습니다. 또 일부 지하시설 입구를 개선하고 있는 정황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이 러시아에 주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그 공장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런 건데 그럼 이 북한 미사일이 러시아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요? 네, 이 KN-23의 특징이요. 회피 기동이라는 거거든요. 그 회피 기동이 뭐냐면 낮은 고도로 비행하다가 갑자기 상승해서 방공망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러시아 군으로서는 이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뚫는 전략에 이 KN-23 미사일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측에 따르면 북한이 탄도미사일 100여 발을 이미 러시아에 제공을 했다면서 발사대 유지 보수를 위해서 군 전문가들도 북한이 함께 파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작년 말부터 미사일이 실제로 사용됐다는 주장도 있고요. 다만 이번 공장 확장에 대해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서는 답변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 기자 설명을 들어보면은 북한과 러시아가 그 어느 때보다 완전 군사적으로 밀착 관계다 이렇게 보이는데 네. 푸틴이 사실 김정은에게 얼마 전에 동물을 선물하기도 했고 또 관광도 두 나라가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다른 분야는 또 어떻습니까? 네, 바로 스포츠 분야가 좀 눈여겨볼 만한데요. 네. 이번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북한과 러시아가 2025년 체육 교류 의정서를 체결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의정서 내용은 공개하지를 않았는데 앞서 주북 러시아 대사관이요 스포츠 공동 행사나 스포츠 전문가 양성 같은 내용이 담길 거다 이렇게 이미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예. 또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당장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북한 쇼트트랙 또 피겨 선수단이 이렇게 러시아에서 이미 훈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러시아 선수들과 합동 훈련도 한다고 하고요. 아마 앞으로 두 나라가 스포츠 분야에서도 더욱더 밀착하는 모습 보여줄 걸로 보입니다. 북러 관계가 상당히 밀착할수록 신냉전 시대가 가속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